안녕하세요.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김정래 세무사입니다. 시즌 세 번째 시간으로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세법의 모든 것 그 11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투자자가 좋아하는 재무제표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무제표에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. 우리가 회계 담당자라나 그 기업의 경영자들은 재무제표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투자자들이 어떤 정보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지 지표를 잘 알고 있어야 투자를 받기 수월하고 투자를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가 재무제표로 파악할 수 있는 재무 비율이나 재무 지표에는 활동성 지표, 수익성 지표, 성장성 지표 등이 있는데요. 우리가 기업이 얼마나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활동성 지표, 기업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익성 지표, 또 기업이 얼마나 빠른 단기간 내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성장성 지표들이 각각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재무비율 세 가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자산 이익률, 자기자본 이익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비율,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, 운전자본 회전율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활동성 비율, 또 우리가 재무 지표 부채가 그 자기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또는 유동자산이 그 고정자산,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에 비해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정성 비율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재무 항목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기업의 지금까지 업력이라든지 창업자의 신뢰성 또는 재무제표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 기업이 몸 담고 있는 산업이 얼마나 화랑인지 또는 얼마나 안정적인 산업인지에 대한 비재무적 항목도 중요하고요. 거기에 더불어 우리 창업자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대표자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는 창업자가 역량이 뛰어나서 이 회사를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창업자 항목이나 창업자의 능력도 중요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물론 재무제표를 건전하고 뛰어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재무적 항목이나 창업자 항목도 잘 살펴보아야 투자를 받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창업자를 위한 세무에게 그 11번째 시간 투자자가 좋아하는 재무제표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